나의 마음을 대신 전할 수 있는 노래의 한 부분 같이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노래 한 조각. 오늘 들어볼 노래는 윤진우님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추천할 노래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입니다. 멤버 영준의 솔로곡이고요. 영준이 태어난 자기 아이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가사로 적었다고 해요. 선물처럼 너를 만났던 8월의 어느 오후, 세상 모두 아름답던 그 순간을 난 기억해. 저 역시 얼마 전에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8월의 어느 날 선물처럼 다가온 사랑스러운 저의 딸. 아직은 어설픈 게 많은 초보 아빠지만 딸아이에게 이 노래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지금 아기와 같이 듣고 계실까요? 윤진우님이 신청하신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들을게요.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어떻게 너를 안아주지 않을 수가 있겠어. 매일매일 아니 오늘보다 내일 더 없이 아름다운 노래 부를 수가 있겠어. 선물처럼 너를 만났던 8월의 어느 오후, 세상 모두 아름답던 그 순간을 난 기억해. 이른 아침 문틈 사이로 소금 소금 제잘되는 소리, 그 작은 손을 뻗어 내 볼을 만져주면 바보 같은 눈물이.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어떻게 너를 안아주지 않을 수가 있겠어. 세상 그 어떤 무엇이 더 귀할 수가 있겠어.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름다울 수가 있겠어. 아름다운 노래
있겠어.